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부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그 자연계의 힘에 대해서 했죠. 그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소립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힘들이 다 통합되는, 그래갖고 뭐 요새 보면 뭐 평행 우주론이니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대통합하는 이론. 거기 대해서, 최첨단 소립자 이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하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힘이 전기력, 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전기력, 자기력은 맥스웰이 1873년에 이제 발표한 게 있었는데, 논문은요, 1865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186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이두 힘이 바로 전자기파면서 빛이다. 그래가지고 요두 힘이 전자기력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자. 요거는 책으로 나온 거고, 논문은 1865고, 실제 이 전기력, 자기력이 하나다 하는 건 1861년, 이거 한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정식 논문으로는 1865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 자기력은 전자기력으로 이제 힘이 하나가 합쳐져서 지금은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고 있죠. 전자기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 중력. 이렇게. 그런데 여긴 전자기력하고 양력하고 강력은요, 전부 다 양자역학에서 아주 작은 세계를 따지는 양자역학에서 따질 수 있는데, 그거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이 중력은 상대성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양자역학으로 다 이렇게 합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이거 이 힘들하고 중력하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나로 합친 게 바로 여기 있는 양자중력 이론이죠. 그래서 지금 다 하나로 합칠 수 없을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전자기력이 이제 합쳐졌는데 여기 양력하고 전자기력이 합쳐져 갖고 전기 양력, 일렉트로 위크 포스라 그래가지고요. 전기 양력이라고 살람, 글래셔, 와인버그 이세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해갖고 1979년대에 노벨상 탔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이죠. 그때 이제 노벨상 탔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은 실제 있는 거고 이것도 합쳐가지고 전기 양력까지는 이제 통일이 됐다고 봐야죠. 이 양력도 전기력하고 서로 통용이 되더라. 그러면 이 강력, 강한 행력, 이게 이제 이 전자기 양력하고 이 앞에 있는 놈하고 얘를 다 합치는 거, 이걸 우리가 대통일장 이론 그럽니다. GUT라고 하는데요. G는 그랜드란 뜻이고 그랜드. 그랜드 백화점 들어봤죠? 큰 거, 그랜드.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합쳤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어리가 되겠죠?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 그래가지고 대통일장 이론이다. 그래갖고 197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연구 중입니다. 이것도 아직 이거는 어떤 통합이 안 됐어. 강력은 이제 통합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통일장 이론이고 이 중력까지 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다 하나로 하자.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이론 그래가지고요. 토라 그러는데 T 여기 시어리고요. 시어리는 이론이란 뜻이죠. 이론. 그다음 of 뭐뭐세 이런 뜻이고요. in은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그래서 뭐 만물 이론 이렇게 이제 번역한 학자도 있습니다. 만물 이론이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을 다 하나로 합쳐진 이론이라서 만물 이론. 모든 것의 이론. 여기 대해서는 이제 실제는 뭐 1960년대 말부터 계속 지금 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83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거의 몇 년이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의 뭐 40년 가까이 지금 논의되고 있네, 이것도 그죠? 30년 동안.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연구 중입니다. 이쪽은 실험을 못해, 이건. 실험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옛날엔 다섯 가지지만 지금 네 가지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을 하나의 힘일 것이다고 이제 다 합쳐갖고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공식으로, 하나의 이퀘션으로 쫙 풀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멀었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나오는 추세로 보면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안으로 이게 합쳐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힘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요 앞에 요거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양자역학의 범위고요. 중력은 상대성 이론의 범위지만 이걸 다 같이 합쳐주는 게 바로 이제 양자 중력 이론인데, 이 모든 것의 이론에 이제 해당하는 그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간단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치우자. 자, 이거 치우고. 자, 절로 가고. 자, 여기 한번 보자. 조금 더 위로 가야 되겠다. 자, 모든 것의 이론. 토죠, 토.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이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초중력 이론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초중력 이론은 11차원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11차원.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거기다가 시간 축 하나에서 시간. 그래서 우리가 4차원. 또 3차원은 공간이죠? 공간? 시간.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거 합쳐갖고 시공간이라 시공간. 영어는 시간보다 스페이스가 먼저 나옵니다. 스페이스 타임. 공간 시간인데, 어쨌든 시공간. 그죠? 우리 4차원에 있는데 11차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4차원 더하기 7차원이라는 얘기인데, 7차원 어딨냐 이거야, 이거는. 그죠? 7차원 어디, 따라랑 말려가지고, 막 구겨져갖고 어디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972년도에 이제, 부터 이제 나온 이론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슈퍼 그래비티 시어라고 합니다. 슈퍼가 초고요. 뛰어난 거죠. 슈퍼맨. 그래비티가 중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가장 핵심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지금 보면 중력자가 있어. 그죠? 중력 이론을 대표하는 중력자. 중력을 연결해 준 그 입자를 중력자라고 그러죠. 중력자는 스피니 2입니다. 스피니 2. 스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스핀이 2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한 번, 두 번 원래 모습이 나오는 게 2입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딱 한 번만 원래 모습 나오는 건 스핀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야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 이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1짜리 있지? 전자, 중성미잡 2분의 1 이렇게. 이게 1.5고 0.5고 정수로 안 떨어지잖아. 요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정수로 안 떨어지는 거 스핀이 뭐 2분의 1이나 2분의 3 이런 거 있죠. 요런 건 입자들입니다. 물질 입자. 물질. 그래서 요런 거로 만들어진 거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페르미온. 페르미온은 어떤 물질 가지고 있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우리 물질. 근데 이제 중력미자 그다음에 전자. 요런 건 이제 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핀이 제로다, 1이다, 2다 이렇게 정수배로 떨어지잖아. 요거는 힘을 전달해주는 입자가 됩니다. 힘 전달 입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질에 대해 대항해서 힘이니까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것도 이제 입자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힘을 전달해주는 요런 거 우리 게이지 이론, 게이지 보존 또는 뭐 보존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는데 저 영어로 들어보면 보손 그러는데 또 이제 보존이라고도 많이 발음을 합니다. 보존이라고 예, 그 학자 그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거죠. 이것도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중력자는 힘을 전달한 입자라서 2죠. 여기 광자 자 광자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거는 전자기 그죠? 전기 자기 전기 띈 곳 그 연결해 준 게 광자죠. 광자 이게 바로 빛입니다. 빛 자, 이것도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1. 근데 중력자는 아직까지 발견 못했다. 이거 발견 안 됐어, 아직까지. 자, 그다음에 스칼라 중간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중간자인데 스칼라 중간자. 또 벡타 중간자 이런 것도 있는데 스칼라 중간자. 이거는 스핀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입자들인데 이것도 다 입자들을 보는데 이 다섯 가지가 스핀도 다르고 성질이 다 다르잖아. 그죠? 다 다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론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를 몽땅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초입자가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슈퍼 파티클입니다. 파티클 입자란 뜻이죠. 슈퍼 파티클. 이 초입자가 중력 미자나 중력자나 스칼라 중간자나 전자나 광자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이게 이 힘으로 하나로 다 통합될 수 있다. 초입자로.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 초입자를 이제 찾겠다. 이제 막 그런 건데요. 아직도 초입자 못 찾았죠. 이거, 그죠? 내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초중력 이론. 아직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M 이론 속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초중력 이론이 이제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인데 이 11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끈 이론이 있습니다. 이 스트링 시오리라고. 이건 10차원이에요. 10차원. 이게 이제 1960년대 말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주로 이제 처음에는 강력 있죠. 강한 상호작용.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나왔던 건데, 그냥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거 파동 쳐서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이 빛이 이렇게 파동 치면서 날아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빛이 바로 파동이면서 빛의 이중성이라 그랬고요. 이게 또 물질입니다. 이것도. 입자. 그러니까 빛은 E 골 MC제곱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지? 바로 이런 컨셉에 보면 아, 에너지하고 매스를 가진 뭐야 이거 입자하고는 서로 같다. 이때까지는 입자는 전부 다 동그랗게 생각했죠. 어떤 소립자들. 물론 사이즈는 제로 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입자도 얘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런 끈이다. 끈인데 이렇게 출렁거린다. 이게 바로 입자는 끈이다. 이때까지 입자는 뭐였다고? 점. 거의 사이즈는 점 크기입니다. 사이즈는 점 크기인데 어쨌든 입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알갱이 같은 이런 느낌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뭐 반짝반짝거려서 이게 막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스트링. 입자는 끈이다. 그래서 끈. 이 아이디어가 지금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이거 끈 아니야? 이거 끈. 그지? 출렁거리는 끈이다. 이거지. 그래서 예, 양쪽 끝이 이렇게 열린 거는 오픈 스트링, 이건 열린 끈이고요. 양쪽을 이렇게 접어버리면, 연결해버리면 이거 이렇게 닫힌 끈이 되죠? 닫힌 끈이 된다. 그래서 입자 자체가 어떤 알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끈이다, 끈. 근데 열려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이게 이제 출렁거리는 게 좀 세겠죠, 그죠? 그래서 입자들마다 보면은 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뭐 쿼크들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 근데 걔들이 전부 다 요거 차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요 파장이 이런 게 있고요. 파장이 이런 게 있으면은 요게 파장이 짧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큰 거고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러면 요 닫힌 끈도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양쪽을 붙였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에너지가 큰 상태죠. 그죠? 끈은 끈인데 이게 에너지가 큰 상태야. 큰 상태. 그럼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좀 작은 상태고요. 아주 에너지가 작으면 풀리는 거야. 풀려. 너무 작으면 뭐 거의 반듯하게 이렇게 요동하는 것도 없죠. 이게 아래 이렇게 춤추는 거. 지금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에너지거든요. 이게 요동. 팍츄에이션. 뭔가 막 춤추는 거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에너지거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춤추는 거 있죠. 이게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운동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지면. 운동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으면 이건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그죠? 에너지가 없는 완전 상태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은 거지, 완전히. 한 대 딱 맞으니까 힘없이 쫙 뻗은 거야, 이제. 축 늘어진 거죠, 이거. 죽은 것처럼. 죽으면 에너지가 없다고 보면 되니까. 그죠? 살아있는 생물체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가 많으면 막 빨리 왔다 갔다 할 거고, 에너지가 약한 사람 비일비일 왔다 갔다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응? 그리고 여기는 10차원인데, 4차원 우리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6차원은 접혀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냐? 1 나누기 10에 30승. 말이 안 되지, 그지? 이 공이 30개나 붙었어. 분의 1이야, 사이즈가. 이거 뭐 미터 단위로 생각한다 해도 이거는 너무너무 작죠. 0.0000이 가는데. 이게 6차원이란 놈이 6차원짜리가 이 작은 사이즈 속에 구겨져 있다. 구겨짐 해야 돼. 하여튼 여기에 그냥 이게 쪼글쪼글 좀 말려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4차원 공간하고 시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써먹고 있고 나머지 6차원은 구겨져 갖고 그 속에 있어 가지고 꺼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10차원이다. 그래갖고 이 6차원이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뭐 그래가지고 막 수학식으로 막 풀고 그러는데 이거
과학 이론이지만요,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사고 실험도 안 돼. 우리가 상상도 못 해. 사고 실험이란 건요, 아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 생각사자에다가 이게 고저 뭐 숙고한다 이거 그 정도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 그래요.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인슈타인이 상대 실험 할 때는 우주를 막 다루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못 해. 이거는 끈이로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이론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약점이 여기서 이제 끈이론에서 처음에 약점은요. 여기서 타큐온이 이제 타큐온을 설정을 해야 돼. 타큐온은 빛보다 빠른 입자거든요. 근데 타큐온을 도입을 해야 돼. 타큐온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약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이제 좀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래서 야, 끈이론을 어떻게 좀 더 모디파이, 좀 더 좋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요. 자, 바꿔봅니다. 그래서 초끈이론. 자, 좋아. 초끈이론 하면 초끈이론. 자, 끈이론은 끈이론인데 초끈이론이야. 이것도 역시 10차원이고요. 이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하는데 이거 슈퍼스트링이죠. 이 초끈이론에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초끈이론에서 초라는 건 초대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슈퍼가 아니야. 응? 초끈이론 할 때 요 초는 슈퍼 뛰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초대칭. 초대칭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칭이 되는 아주 대칭이란 건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런 초대칭 개념을 초대칭에 대한 그 개념도 복잡합니다. 나도 그거는 뭐 책을 더 이제 논문이나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그 정도까지 깊이 내가 읽어야 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그래서 아니 대칭이 아주 엄청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정도만 나 그냥 알고 있어. 근데 이 단순 끈이론 이 끈이론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초대칭 개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초대칭은요 여기 보면 초대칭 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슈퍼 파트너라 그러거든. 슈퍼 파트너.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경찰도 같이 팀으로 짜서 할 때 파트너라 그러죠. 또는 이제 서로 애인들끼리 그죠? 사랑한 사람끼리도 파트너란 말을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만은 저기서 이제 파트너라 그러죠. 서양 같은 데서는 동거하는 사람을 파트너란 말 많이 씁니다. 부부는 아니고 파트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트너 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초대칭 개념을 끈이론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쿼크가 있으면 그 짝이 되는 게 S쿼크야. S쿼크. 그 다음에 뭐, 뉴트론 같은 게 있으면, 뉴트리 뭐라 그러든가. 하여튼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 초대칭 짝이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하나 있으면 요 짝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집어넣어주면 타큐온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 타큐온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거든. 빛보다 빠른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빛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인과율이 깨지는 거야. 자, 인과율이 붕괴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인과율은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 결과가 있어. 시간 흐름이죠? 아빠, 엄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잖아. 근데 그게 인과율이 깨진다고 생각해봐. 아빠, 엄마 아이도 이제 중학생인데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서 있다고 생각해봐. 결혼도 안 했고, 아빠, 엄마가 앞으로 15년 후에 결혼해갖고 여러분 태어날 운명인데, 그죠? 어떻게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20대쯤 어디 뚝 하고 안개 뿌였는데 지나가고 뚝 왔더니 갑자기 세상이 이상해지고 거기 이제 엄마 아빠 중학교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을 봤다 이러면 골 때리는 거지. 인과율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설명이 굉장히 곤란해. 그래가지고 타키온 빛보다 빠른 입자 인과율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요 초대칭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요거는 도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칭 이론하고 끈이론의 초대칭을 개념을 집어넣어서 타키온 도입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얘들이 운동 상태가 초대칭 이론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론이 나오고 다섯 가지. 그리고 원 있고 투 이론 나왔는데 투도 또 AB로 나눠지고요. 또 뭐 서로 잡종 이거 저거 저 둘이 붙인 거 있지. 그러니까 헤트로라는 헤트로 영어로는 호모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헤트로는 잡종이라고 그래. 막 섞었다 이거야. 이거 저거 섞어가지고 새로운 잡종 이론 뭐 만들고 잡종 이론도 막 또 이거 E8 곱하기 E8인데 뭐 E라고 합시다. 원래는 이거거든? 이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필요 없어. 잡종이,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막 나눠져 버리는 거야. 그 초끈. 그래서 초끈은, 사이즈는, 끈이니까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기본 단위 사이즈가 있죠? 근데 끈이 이제 좀 크게 강조를 해보면, 여기까지 길이가요. 10에 마이너스 33승이야. 10에 마이너스 33승. 이게 저기, 쿼크, 지난 시간에 했죠? 업 쿼크, 뒤 밑에 다운 코크 있는 거 업 업 다운 이게 바로 양성자라 그랬죠. 자, 양성자가 가장 작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양성자도 속에 코크가 세 개나 있는 거야. 코크가 제일 작아 지금은. 근데 코크 하나만은 이렇게 딱 끄집어낼 수도 없어. 너무 작아 가지고요. 그런데 이 코크도 혹시 뭐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초끈이 코크보다 1억 배 작아. 그러니까 요런 초끈이 1억 개가 모이면 쿼크 하나가 되는 거야. 길이로 볼 때 진짜 작은 거죠, 그죠? 초끈 너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쿼크도 뭐, 틀림없이 쿼크를 확대해 보면 쿼크에도 뭔가 있을 거야. 속에 어떤 사이즈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까지는 볼 수가 없어. 그렇고 이 속에도 또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죠? 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끝없이 갈 거야. 끝없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무한대로 간다고 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 이쪽 세계는 점점 커지는 것도 무한대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작아지는 세계 있죠. 저쪽도 거의 무한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한대. 그다음 이 끝이 이 가장 큰 끝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 연결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순환이 되니까. 아니면 끝없이 그냥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뭐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구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회전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순환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더 그럴듯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뭐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인간이 이 우주 큰 우주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속된 말로 이빨 까보는 거죠. 이빨 까보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한 이런 이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증명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실험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섯 가지나 있어. 초끈 이론. 그래갖고 막 여기도 이제 말이 많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M 이론이 나옵니다. 자, 1994년이란 책도 있고, 95년이란 책도 있고요. 자, 에드워드 위튼이란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M이론. 이 사람이 수학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갖고,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는 무슨 필드상인가 있지 아마 그거 탄 사람이에요. 물리학자인데 수학 노벨상도 탔대도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이제 M이론. 이건 11차원이야. 아까 10차원에 하나 더 얹었어. 그래서 이 M이 뭐의 약자냐? 이거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에드워드 위튼도 뭐라고 얘기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엄마 이론이다. 뭐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다. 멤버. 멤브란스. 멤브레인. 멤브란스래. 멤브레인. 브레인이 막이란 뜻입니다. 어떤 막 있죠. 뭐 막이 덮고 있다 그러잖아. 막. 응? 무슨 뭐 막 하여튼 뭐 다 덮고 있는 거 있잖아. 요 매물을 이제 빼고 브랜 이러기도 하는데 멤브레인. 거기서 M을 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이 이제 이런 거 얘기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아주 얇은 막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주들이 막 은하도 있고 막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는데 이런 막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여러 개. 응?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 있으면 뭐 또 세 번째 막도 있고 이래갖고 여기도 우주들이 또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들끼리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막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막들 사이에 전기력이나 아까 했던 그 전자기력하고요. 강력, 양력은 막 밖을 못 나가는데 이 막 사이 공간을 중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중력은 여기를 중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엄청 무거운 물체가 하나 있으면은 자기 막에 있는 것만 돌리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막에 있는 놈들까지 움직이는데 얘가 만유인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에서 뭘 계산을 해보면 암흑물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심에 이제 뭐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계산을 대충 해보면 여기서 얘가 돌아가는 속도니 뭐 질량이니 이런 거 알면은 R분의 MV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만류인력으로 땡기고 하면 이 가운데 질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관측한 거는 30이다 그러면 이 계산상 나온 질량은 한 100 정도가 나왔다 이거야. 70 정도가 모자라죠. 그죠? 이론상에 의하면 70 정도가 속에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관측을 못해서 그런 건지 30밖에 관측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거지. 물질이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다크 물질이라 하죠. 암흑물질. 암흑물질이라 하죠. 다크매터. 또는 이제 이 암흑물질이고요. 이런 암흑물질을 또 만들어낸 에너지, 그 암흑에너지라 하죠. 다크에너지.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자, 여기 막이 하나가 있으면 저 밑에 막이 또 하나 있다 이거야, 막이. 그래갖고 여기에 아주 질량이 큰 놈이 있어갖고 여기 발견 안 된 30이, 70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시기가 이제 힘을 줘갖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00날 뒤져봤자 30밖에 없겠죠, 여기는 이 질량. 근데 이 질량 갖고는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데 이 속도로. 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팔이 이리로 감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70 정도가 다른 막에 있다는 거야, 다른 막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우주면요. 여기는 다른 우주가 되죠, 그죠? 다른 우주.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도 또 우주가 있고 저 위에도 막도 우주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우주가 많이 나오지, 그지? 이게 바로 평행 우주죠, 평행 우주. 그 다음에 다중 우주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많이 있다 그러면 다중 우주고요. 이 우주들 중에 여기가 이제 내가 사는 우주라 내가 있다 그래봐. 이 우주들이 무한대로 많다. 무한대로 많다 보면 그 중에 어딘가 하나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우주를 이루는 우주가 있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뭐 한 약 그냥 평상 3조 얼마인데 한 4조 할게. 4조억 광년 정도 가게 되면 이런 게 이런 걸 만날 수 있다는 거 확률적으로. 현재 우리 우주랑 똑같은 우주 모든 게. 그러면 여기 내가 있으면 여기도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평행 우주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론을 막 얼마든지 막 만들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 M이론이 실험 불가. 실험 불가.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과학의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SF, 철학, 종교 막. 그래갖고 이제 진짜 실험을 중시하는 과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저, M이론 이런 거 믿을 수 없다 그럽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뭔가 식이 나와서 질량도 계산해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수학식은 더럽게 길어. 막 어마어마히 길어. 그래갖고 막 한 사람이 다 풀기도 힘들어. 너무 길고. 그리고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로 양성자 질량 구하지도 못하고 뭐도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무슨 과학 이론이냐 그래갖고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근데 일반인들은 되게 좋아하죠. 와, 우주에 내가 있으면 또 다른 내가 저 다른 우주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여기 죽어도 저건 사는 거야? 근데 얘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나랑 다르다. 또는 뭐 심한 경우는 뭐 사람이 걸어가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탁 턴해서 간 거야. 그러면 내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을 선택해서 갔을 수도 있는 내가 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 게 하나의 우주고요. 또 이렇게 꺾이는 순간 새로운 우주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많다는 거죠. 나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쪽 행동 있으면 반드시 저쪽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럴 때마다 우주가 막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우주가 많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우주가 많은 거냐? 그러면 야, 우주는 얼마나 대단한 건데. 당연히 많지. 신의 능력이 대단한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눌러버리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글쎄, 나는 아직까지는 이건 정말, 나도 여기 촉근 이론, M 이론, 이런 거 이제 지금 이제 나와갖고, 책도 이제 읽어보고 했지만은, 좀, 정말 SF적으로는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린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 또는 과학자들에도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연구를 더 하는데 도움은 되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호기심이 과학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니까.
그런데 이게 단점은 이렇게 실험이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입자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실험을 하려고 하면 입자 가속기 크기가 태양계 많아야 돼. 태양이 있으면 수금자 목토 천해명 명왕성은 이제 탈락했지만 뭐 그래도 여기까지 태양 해에서 명왕성까지 이 사이즈 이만한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지 그 여기 촉근이론의 그 작은 이 입자를 디텍트하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검출하고. 그러니까 이건 실험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상상 실험도 안 되고. 자, 그래서 M이론은요. 아까 했던 초대칭 이론에 다섯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잡종 두 가지, 다섯 가지. 거기다가 초중력 이론이 있었잖아요. 11차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여섯 개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10차원 촉근 이론 다섯 가지 하고요. 11차원 초중력 이론 합쳐가지고 11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M이론. 그래서 뭐, 끈이론에서는 이제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이 있거든. 이게 이제 이중성이라 해요. 듀얼. 그래서 이중성,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수학, 그걸 이용해서 막 해를 푸는 거야. 이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이중성이란 개념을 지금 생각을 못 해갖고 못 풀었는데, 이 사람이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자기가 이중성이란 개념을 해갖고 식을 막 만들어서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해놨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저 인류 과학자들 중에는 못마땅해한 사람도 많고요. 좀 나이 든 과학자들은 그렇고 젊은 과학자들은 엄청 좋아하죠. 그죠? 너무 재밌다고. 그래갖고 여기 매달려가지고 막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실험이 되고 관측 가능하고 뭔가 결과가 좀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될 텐데 이제 우주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더 좋은 이론이 우리가 발견 못했던 관측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론으로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행 우주, 그다음에 이제 다중 우주 같은 거 우주관은 굉장히 많다. 이 다중 우주나 우주가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당신 지금 이 얘기한 나도 그렇고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우주 중에 한 곳이고 다른 우주에도 나랑 똑같은 또는 뭐 비슷한 그죠? 그런 데서 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도 하고 뭐 서로 우주가 완전히 다르 서로 다르면은 물리 법칙도 틀리니까 전혀 뭐 오가지도 못하고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M이론에서 요 막이 나온 김에 요것만 보면요. 자, 막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이 이렇게 막이 있으면요. 두 개가 이제 아주 얇은 막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우주 같은 우리 우주 막 그죠? 별들도 있고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우주가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기도 하고요. 당기기도 하고. 그럼 아까 이게 10차원, 11차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3차원에다가 시간까지 4차원이면 얘도 3차원이죠? 그러면 막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요 막을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요것도 3차원이겠죠, 그죠? 그럼 9차원에다가, 요거 1차원, 1차원 하면 12차원이 되니까, 시간이 여기를 다 뭐 꿰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1차원. 그 다음 11차원이 되려면 지금 10차원 나왔죠? 3, 1, 그죠? 또 하나의 차원은 뭐 이쪽 방향으로 또 뭐 차원이 어떤 의미는 모르겠지만 있다. 이거는 뭐 시간이면, 이거는 초시간이 되려나? 하여튼 뭐가 또 있다. 수학으로 치면 이제 복수수 i. 제곱해갖고 빼기 나오는 거 있죠? 빼기 나오는. 자, 그런 차원이 또 여기 하나가 또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판이, 이 막이, 이게 이제 막, 판이라 아니면 막으로 하자. 막. M이론이니까 막. 막이 세 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멤브레인이 세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갖고 뭐 서로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러면 11차원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쪽 세계는 이 중간에 이렇게 큰 갭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력은 작용하지만 힘은 갈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쪽으로 또 나랑 똑같은 애가 또 세 명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M이론 가지고는 차원을 이렇게 하면 한 막에서 세 개 정도 우주는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래서 막을 옆에서 볼 때 잡으세요. 막이 지금 이렇게 옆에서 봐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막이 서로 잡아 이렇게 당긴 거야. 이렇게 그죠? 땡기 이렇게. 아직까지는 서로 안 부딪혔죠? 그리고 이 막이 자세히 보면 여기서 막 요동을 치는 거야.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막이 막. 그러다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둘이 탁 붙을 수가 있겠죠. 막이죠. 탁 막이 붙는 순간 에너지 진동이 커지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팍 하면서 우주 대폭발처럼 또 다른 새로운 우주가 또 생겨날 수 있다. 막들이. 그래서 막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막이 터치하는 순간 또 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냐 하냐고 이제 수식으로 풀어줘야 돼. 말로만 그치면 그거는 과학자가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를 수식으로 이제 다 풀어줘야 돼. 그래갖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중력도 넣고 여러 가지 힘들 다 넣고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해를 구한다 그러죠. 답을 구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론은 이건 가능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계산해보고 이거는 해가 없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론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론을 가지고 또 촉근 이론까지 연결해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요 막 위에 그 얘들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끈들이, 그죠? 우주에 얘들이 막 있다는 거죠. 풀어지기도 하고 막 있고. 얘들이 합쳐져갖고 입자가 되고, 뭐, 소립자가 되고, 쿼크도 되고, 막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대충, 내가 그냥, 대충 개괄적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자세히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까지는, 놔둬야지 지식이 딸리고,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더 많이 읽으려고 그래도요. 수학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재미난 수준 거기서 끝나고 더 깊이 하면 이제 완전히 전문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대학 교수가 되든지 연구원이 되든지 이쪽으로 이제 보따리 싸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벌이 해가면서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면서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여기 매달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제 이런 정도 내가 하나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그 토 이론에서 모든 것, 그죠? 모든 것의 이론에서는 아까 한 것처럼, 무슨 이론이 있다고? 초중력 이론이 있고요. 초중력 이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끈 이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촉근 이론, 그죠? 촉근 이론.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합친 M 이론, 그죠? M 이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M 이론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돼갖고, 여기 촉근 이론이 있고요. 촉근 이론. 요 속에 끈 이론이 들어있고요. 요 속에 또 초중력이, 초중력은 여기가 아닌데, 여기 초끈이로 이렇게 하자. 초중력은 따로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합처럼 그려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초중력,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나중엔 또 이제 이런 이론이 또 나오겠죠. M이니까 그 다음에 뭐, N 이론 해갖고, 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이론. 왜냐면 우주는 무에 생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요동 뭐가 이렇게 춤을 이렇게 퍽퍽퍽 추다가 여기서 팍 나왔다 그 얘기죠. 반대쪽으로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테니까 이게 우리 우주면요. 이건 반우주라고 봐야 되죠. 반우주. 그죠? 반대쪽으로 간 반우주. 이런 거 반물질 반우주 여기 대해서는 더 연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현재 초보 단계죠. 과학이 막 발전해봤자 지금 몇백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앞으로 인류가 수만 년, 수십만 년 더 갈 텐데 원시시대 저기서부터 300만 년이나 흘러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수십만 년 더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죠? 우리가 우습게 보이겠죠? 원시인 돌도끼 들고 다닌 것처럼 그 개들은 또 어마어마한 이론을 가지고 하겠죠. 이렇게 가는 길에 징검다리들 그 계단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런 이론을 또 더 발전시키고 또 쓸데없는 이론은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이론을 또 만들어내갖고 우주를 또 연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뭐 거의 한 40분 또 떠들었네요. 하여튼 이빨 까면 막 시간 잘 가. 이쪽은 재밌으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리 공부한 애들, 그죠? 마음을 굳게 먹고, 과학에 열심히 하고, 장차, 인류와, 그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돈도 잘 벌고, 그죠?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뛰어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 화이팅!